얼또 베라크루즈 14년식 30만 킬로 인젝트 분사량을 확인하니까 이게 안 맞아. 어지간해서는 크게 잘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보니까 한번 누가 이게 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번호도 3번 들어가 있고 뭐 1번 들어가 있고 막 이래 뒤죽박죽 돼가 내가 이게 이제 번호를 다 따놨거든요. 그 다시 꼽을 때 나중에 다 꼽고 나가지고 그 코딩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해놨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 분사리가 전체적으로 안 맞고 다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인젝트를 재생을 꼽을까 아니면 신품을 뽑을까 하다가 신품이 42만 7500원 합니다. 개당 총 6개. 그래서 차주분한테 재성을 꼽을까요 새걸 꼽을까요 하다가 그 차주분께서 그냥 새걸 꼽아달라 해가지고 새걸 꼽긴 합니다. 근데 제가 S2 엔진 인젝터를 한 대분 갖고 있어. 그래서 좀 저렴하게 꼽아드립니다. 그 보쉬에서 만들었죠. 보쉬 인젝터이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제품 안 쓰고 보쉬 제품.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인젝터를 한번 보면 막 막히기 지 마음대로 돼 있어. 지 마음대로. 그래서 신품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 한번 보시죠. 인젝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분사량은 제가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인젝터 신품으로 교환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쉬 제품 신품입니다. 제가 마킹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핀코드가 있기 때문에 핀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핀코드를 나중에 꽂기 위해서 저렇게 마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쉬 거. 근데 여기 보면 한번 건드린 이게 한번 누가 뺐죠? 빼가지고 한번 건드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분사량이 안 맞아. 6번이 아예 분사량 자체가 안 나오고 다른 거는 분사량이 다 틀어졌고. 그래서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운 좋게 지금 한 대분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 교환해 드립니다. 다 새 거죠? 신품입니다. 신품. 베라크루즈는 한 번씩 코일이 한번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코일 안에 내부 코일이 한 번씩 죽어. 분사량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턴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지간하면 잘 테스트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차는 30만 킬로 타다 보니까 한번 건드렸겠죠. 그래서 일단 막 깨끗하게 신품으로 교환하는 걸로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신품 꼽아놓으면 또 막 한 60만 킬로 타는 데까지 크게 문제 없겠습니까? 그죠? 장담은 안 하고 어쨌든.